덤블도어가 세상을 떠난 후 유언과 함께 물건들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빛을 흡수했다 방출하는 딜루미네이터는 론에게, 마법 동화 음유시인 비들 이야기는 헤르미온느에게, 퀴디치 공중 하나인 골든 스니치와 그리핀도르의 칼은 해리에게. 덤블도어는 왜 이 물건들을 남겼을까요? 덤블도어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How long? Maybe a year. 남은 시간 동안 해리에게 특별한 과외를 시작했고, 이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볼드모트를 파멸시킬 실마리를 찾는 것이었죠. 덤블도어가 수집한 기억과 해리가 얻은 기억까지 여러 기억을 통해 볼드모트의 삶을 돌아보며 호크룩스의 존재와 개수까지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둘 외에 과외의 목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해리의 친구들인 론과 헤르미온입니다. 무수한 난관을 함께 극복해왔기에 덤블도어는 이를 허락했고, 이 점이 그가 유품을 남긴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물건이 온전히 전달되려면 평범하거나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견제하는, 나아가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장악한 마법부가 검열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으니까요. 덤블도어의 예상대로 마법부는 유언과 유품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책, 마법도구, 소지품 등 대부분의 재산을 호그와트에 기증한 가운데 오로지 해리와 친구들에게만 유품을 남겼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키우기 충분했죠. 하지만 한 달이 다 되어갈 동안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결국 마법부 장관 스크림저는 유언에 따라 해리와 친구들을 찾아옵니다. 물론 순순히 건네주려 했다기보다는 이 물건들을 받았을 때 일어날 일 혹은 반응을 면밀히 지켜보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텐데요. 론이 받은 딜루미네이터는 앞서 설명한 대로 모든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덤블도어가 직접 만들었으며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마법 도구이기도 하죠. 헤르미온느는 딜루미네이터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마법부가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임을 생각했죠. 빛을 없애버려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다른 물건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마법부와 그녀의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러했으니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론이 무리해서 이탈하게 될 것임을 덤블도어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치여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해리라는 걸출한 인물과 헤르미온느라는 당대의 우수생은 평범하고 가난한 론에게 자격지심과 같았다는 걸 봐왔으니까요. 해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트리 위저드 샵에 나가게 되었을 때 보였던 질투는 평소 마음 한켠에 숨겨둔 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I didn't ask for this to happen, Ron. Okay? You're being stupid. Yeah, that's me. Ron Weasley, Harry Potter's stupid friend. 게다가 호크룩스를 찾는 여정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는 해리나 가족이 마법 세계와 연관이 없는 헤르미온느와 달리 론의 가족은 아버지와 형이 마법부 직원일 만큼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기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도 컸죠. 아니나 다를까 론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해리와 헤르미온느 사이까지 의심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Did you think we were going to be staying in a five-star hotel, finding a Horcrux every other day? You thought you'd be back with your mum by Christmas. I just thought, after all this time, we would have actually achieved something. 결국 론은 친구들을 두고 나서게 되죠. 바로 여기서 딜루미네이터의 사용처가 발견됩니다. 론은 떠나자마자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동한 곳이 하필 인간 사냥꾼 무리 속이었고, 그 덕분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들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Your voice, Hermione. Coming out of it. 자신을 찾는 목소리가 들리고 took it, clicked it. This tiny ball of light appeared. 딜루미네이터에서 나오는 빛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면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루는 그렇게 다시 친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받은 음유시인 비들리아기는 세계관의 주요 물건인 죽음의 성물이 암시된 마법 세계의 동화입니다. 다만 죽음의 성물이라는 물건이 전설처럼 전해지기에 믿지 않은 마법사가 대부분이었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음유시인 비들리아기는 죽음의 성물에 대한 힌트를 줌과 동시에 마법부의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찾을 수 있는 건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책을 가까이 하는 그녀의 모습과 어색하지 않았기에 좋은 핑계거리기도 했죠. 또한 죽음의 성물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생길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으니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의지할 곳이 없어진 해리와 친구들이 강력한 힘을 바로 알게 된다면 맹목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스로 성물에 대해 쫓으며 그 힘을 경계하면서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준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리가 받은 골든 스니치는 마법 스포츠 퀴디치에서 150점을 획득하는 빠르고 날쌘 공입니다. 이 공을 잡아야만 경기가 끝이 나며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기에 최초에 접촉하는 사람의 피부를 기억하도록 마법이 걸려 있는데요. 마법부 장관 스크림저는 호그와트에서 퀴디치 선수로 활약한 해리포터의 피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가 잡는 순간을 눈여겨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왜냐, 해리는 그 스니치를 입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Hermione, you were right. Snitches have flesh memories, but I didn't catch the first snitch with my hand. I almost swallowed it. 그의 예상처럼 입에 가져다 댄 순간 스니치는 반응을 보이죠. 그 후 스니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해리가 죽음의 성물을 이해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생명의 끝에서 존재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I'm ready to die. 그 안에는 성물 중 하나인 부활의 돌이 들어 있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만든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핀도르의 칼은 전달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법 세계의 유물과도 같은 상징성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진정한 그리핀도르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칼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남겼습니다. 물론 해리와 친구들이 이를 알아채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들은 호크룩스를 찾기만 한다면 쉽게 파괴될 거라 생각했으니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파괴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Seems strange, mate. Dumbledore sends you off to find all these Horcruxes, but doesn't tell you how to destroy them. Doesn't that bother you? 앞서 해리는 비밀의 방에서 호크룩스 중 하나인 리들의 다이어리를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것을 흡수하는 그리핀도르의 칼의 특성을 듣고 나자 바실리스크의 독이 도움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죠. 가장 강력한 마법사이자 괴짜 마법사. 그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해리에게 해줬던 그의 말대로 위대한 모험을 떠났을 뿐입니다. 만약 해리포터를 다시 정주행하게 되신다면 덤블도어가 그려놓은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도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The last words Albus Dumbledore spoke to the pair of us. Harry is the best hope we have. Trust him.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